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네, 오늘은 택시 한 대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Hello, Hala Call Taxi Service. May I help you? Hi, could you send me a cab? Where should I send a taxi? Send a taxi to ABC Hotel by 1 p.m. please. Can I have your name, please? Sure, it's Green. Thank you, sir.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실 때는 주로 hello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택시 회사 직원인 도민이 May I help you?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 어떤 게 있을까요? Can I help you? 아. 패턴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Can I 보다는 May I? 가 좀 더 정중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ould you send me a cab? 어, 우리 이거 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can you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could you 뒤쪽에는 동사 원형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장에서는 send라는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택시 한 대 보내주실래요?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택시는 한국에서처럼 택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cab이라고도 부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could you send me a cab? 이랑 비슷한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Can you send me a taxi? 하셔도 되고요. 네네. 간단하게 I'd like a taxi 하셔도 돼요. 오, I'd like. 네. I'd like 이라는 패턴은 원래 나는 뭘 원합니다 라는 패턴이니까 그 뒤에 간단하게 택시만 붙여서 I'd like a taxi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은 표현 감사해요. 다음 문장 보실게요. Where should I send the taxi?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Send a taxi to ABC Hotel by 1 p.m. please. 아, 전에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이런 명령문 패턴을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그 패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end, 보내주세요. ABC 호텔로 1시까지 이렇게 시간 앞에 by가 쓰이면 어떤 시간까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게 있어요? Get을 쓰셔도 돼요. 아, Can 그렇구나. I get your name? 아, 원래 get이라는 동사는 내가 뭔가를 얻다라는 right. 뜻이니까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이름을 제가 좀 알고 네. 싶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sure, it's green 했는데 네. green? 이게 성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주로 뭐 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블레어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구나. 아마 제 이름 할 것 같아요. 블레어?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ir. 아, thank you, sir. 외국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뒤에 sir가 붙었어요. 그러게요. 설명 좀 부탁해요. 네, 남자 어르신에서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할 때 sir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참고로 여자 어른이나 뭐 조금 이렇게 정중하게 여자를 부를 때는 제 기억으로는 ma'am을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를 조금 정중하게 부를 때는 sir, 네. 여자를 좀 정중하게 부를 때는 뒤쪽에다가 ma'am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모닝, where to?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It takes about 20 minutes. I see. Are you catching a flight? Yes, I am. Then I will let you off near the departures terminal. Thank you.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도민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Where to? 라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로 가냐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데 비슷한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고 택시기사님께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오, take 다음에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오면은 어떤 사람,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right. 패턴이 사용되었습니다. 뒤쪽에 to get을 붙여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되었고 장소, to the airport를 붙여서 공항에 라는 부분을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은 Are you catching a flight? 부분인데요. 블레어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네. 블레어한테. catch는 잡다라는 뜻이고 flight는 비행, 항공편이라는 뜻이니까 Are you catching a flight은 비행기에 탑승하실 건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I see. 비행기를 잡을 거냐. 그러니까 비행기에 탑승하실 겁니까? 라는 네.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제주공항에 가는 택시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친절하신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진짜 물어봐 주시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처럼 실제로도 네.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네. Then I will let you off near the departures terminal. I will let you off 하면은 어디에서 내려줄게요 라는 뜻이고요. Departures terminal은 네. 출발 터미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타게 될 항공사 그 티켓팅 하는 곳 근처에서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가거나 할 때에는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버스. 택시. 택시. 자전거. Bicycle or bike. 오, 그러면 바이시클도 되고? 바이크도 돼요. 아, 잘, 줄여서. 줄여서. I see. 오케이. 오토바이. Motorcycle. 스쿠터. 스쿠터. 헬리콥터. Helicopter. 배. Ship or boat. 그 다음에 자동차. Car. 트럭. Truck. 네,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한데, 그죠? 그 다음에 응급차. Ambulance. 소방차. Fire engine.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상황과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고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will come back with a more fun episode next week.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